폭행 혐의로 논란을 빚은 서세원, 서정희 씨 부부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엇갈린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세원 씨가 아내 서정희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의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세원은 지난 3일이죠. 서울가정법원에 출두를 했는데요. 네. 아내 서정희에 대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의 이의를 제기해 항소심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서세원은 지난달 21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정희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의 이의 신청을 했는데요. 앞서 서정희는 폭행 혐의로 서세원을 신고한 뒤에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예, 지금 이 모습입니다. 서세원 씨가 네. 출두하는 모습을 저희 와이스타에서 단독으로 포착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세원 씨 측이 억울함을 표했다고요? 예, 서세원은 이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두를 했는데요. 네. 이날 항소심에는 서세원과 그의 법률 대리인, 서정희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해서 약 30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서세원의 법률 대리인은 생방송 스타일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관계가 언론에 알려진 것과 많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예, 서세원 씨가 이의 신청을 하기 전날이에요. 바로 전날인데 네. 서정희 씨가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어요. 다시 돌아왔죠. 서정희는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제 입국을 했는데요. 출국할 때와 마찬가지로 와이스타 카메라에 단독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서정희는 미국에서 오래 체류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일찍 귀국을 했는데요. 서세원의 법원 출두 이틀 뒤에 귀국한 게 여러모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공방이 진행될 텐데 올해 한국을 비우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두 사람이 뭐 부부의 인연으로 계속 함께 해온 시간이 35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네. 대중에게도 굉장히 인고 부부로 이렇게 익히 알려져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맞게 됐는지 사건의 정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서정희는 지난달 10일이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몸을 밀쳐 넘어졌다며 보안요원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보안요원이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한 것인데요. 서세원은 지난 14일 오후 10시 35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해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폭행 혐의 중 일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정희는 경찰에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을 했고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예, 두 사람이 그동안 인생의 많은 고비들을 함께 이겨내고 네. 헤쳐나왔기 때문에 이번 법적 공방이 더 큰 놀라움을 안겨주고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알려졌다시피 서정희 씨는 19살 어린 나이에 서세원과 결혼을 했죠. 예. 두 사람은 서세원이 영화일로 활동할 때도 그랬고 방송 활동이 어려울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겪어왔습니다. 부부 사이는 부부만 안다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를 같이 이겨왔던 터라 이번 법적 공방을 놓고 주위에서 안타까운 시선이 많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위기를 겪은 뒤 더욱 사이가 단단해졌기도 했었는데요. 서세원은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 2011년 11월부터 서울 청담동의 한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아내 서정희도 교회 전도사로 같이 활동을 했었죠. 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도 서세원은 목회 활동에 상당히 정성을 쏟았었고요. 설교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서정희를 비롯한 가족들도 서세원의 목회를 적극적으로 도왔었고요. 그런데 이 교회 운영이 최근 어려워지면서 올 초부터 잠정적으로 교회 운영을 중단을 했는데요. 또 서세원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영화를 직접 연출하겠다며 지난 2월에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었고요. 이 일련의 과정에서 갈등이 크게 불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두 사람이 법적인 공방을 겪고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이혼 소송 중인 것은 아니라고 좀 예.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두 사람의 행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희는 이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왔죠. 샌프란시스코에는 이제 그 딸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사건이 불거진 오피스텔 소유주는 이제 실소유주는 두 사람의 이제 딸인데요. 네. 서정희가 이곳을 다녀왔다는 것은 이런저런 마음의 정리를 하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서세원은 아내와 화해를 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서정희는 폭행 시비와 관련해 남편의 처벌을 원할 만큼 상당히 마음의 상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두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부부로서의 인연을 이어오며 대중에게도 인꼬부부로 각인되어 있던 서세원, 서정희 씨 부부. 아마 이 시간 가장 힘든 것은 본인 두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훗날 후회 없는 결과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일게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